안녕하십니까. 코세 특수기획과 김남준입니다. 그리고 찍으면 다 나오는 김남준입니다. 맞죠? 그렇게 우선은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024년도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2025년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대비 합격 설명회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서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시험 이런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와 같이 달라진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임용시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교육학과 전공 이렇게 두 과목을 시험을 봐요. 교육학과 전공 두 영역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한 문제가 되고 20점이에요. 이 교육학이에요. 교육학. 이 부분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전개할 내용은 전공 영역입니다. 전공 A, B 이와 같이 구분이 되는데 전공 A와 전공 B로 구분하는 기준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대로 A와 B 이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유형은 단답식하고 서술식입니다. 과거에는 단답형을 서답형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단답형 이와 같이 돼 있고, A형에는 네 문항 8점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두 문항 4점 이렇게 돼요. 전반부에 전부 배치해 놓는 것을 단답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서술형 이와 같이 돼 있는데, 표현은 서술형이지만 그 안에 다시 또 단답형이 있어요. 단답형하고 서술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요게 단답형이고 이게 서술형입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교과 교육학, 우리가 흔히 교육과정 총론하고 이제 교과 교육과정 강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과 교육과정 그 부분이 25에서 35% 출제가 되고, 다음에 우리가 특수교육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적게는 65%, 많게는 75%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교과교육학은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내용학은 특수교육학,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장애아 교육, 학습장애아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전부 통틀어갖고 몇 점이 되느냐 그러면 8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점, 80점 합쳐서 100점 이렇게 나와 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 보시면서 단답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2번 문항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2024년도 임용시험 출제 문제입니다. 봤더니 기역 이렇게 돼 있죠. 문제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갈로 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쓰세요. 라고 돼 있죠.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 물어보고 있어서 단답형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했는데 여기 갈로 안에 기역 돼 있잖아요. 갈로 안에 기역 들어 있는데 뭐라고 묻고 있냐 그러면 갈로 안에 기역에 해당하는 보청기 유형을 써라. 이건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인데 밑에 보면 학생 A가 기역을 착용했을 때 효과를 한 가지 서술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서술형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답형에는요 밑에 이와 같이 작성 요령이라는 게 없어요. 작성 요령 있죠? 밑에는 작성 요령 없어. 문제 자체가 위쪽에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서술형으로 분류되는 문제들은 밑에 이와 같이 작성 방법이 있다. 작성 방법이 있고, 이 안에는 다시 또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재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라고 분류를 시켜버리느냐, 그러면 서술형 이와 같이 분류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 한번 보면 임용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 조금 전에 교육 과정 나온다 그랬잖아요. 교육 과정 기본 원칙은 시험 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고시되어 있는 교육 과정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200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2 3, 4, 5로 발표됐던 총론까지만 교육과정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원래 그러니까 2025년도 시험을 보실 선생님들께서는 발표되시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 달라지는 범위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차 시험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2차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심층 면접도 보고 지도안 작성, 그다음에 수업 실현 이와 같이 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플라이 하신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시도교육청별로 공고문을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이 2차 시험의 기회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회가 오기를 지금 현 시점에서도 진짜 진짜 바라는 바입니다. 자, 출제 원칙 보겠습니다. 출제 원칙이 뭐냐고요?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다 쓸모없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것만 한번 볼게요. 중등교사,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수 있는 문항이다. 그걸 출제하겠다라고 했죠?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화된 내용을 출제하겠다.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 수업만 충실히 따라오면. 과연 그럴까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쓸모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와는 별개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인지 한번 좀 볼까요? 자, 좀 이따가 그 내용들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나는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될까? 궁금하시죠? 봅니다. 2021년서부터. 전부 지역별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두 지역을 봅니다. 전체적인 점수만 보세요. 2021년서 과거에서부터 올라갑니다. 67점, 71점, 다시 67점. 이번엔 경기도 갑니다. 63점, 71점, 68점. 이건 도대체 뭘까? 60점대에서 70점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60점대로.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매번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거의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수 있는 문항,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점수대가 일정 부분 유지되거나 아니면 재수, 삼수와 같이 N수를 하신 선생님들은 너끈하게 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나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교육과정 문제도 됐고요. 특수교육평가 전환교육, 전환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 양옆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전 영역 다 나왔어요. 전 영역 다 나왔는데 왜 하이라이트 표시했습니까? 과거에 이런 부분들은요, 한 문제 혹은 단답식에서 출제되고 빼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평가가 두 문항이에요. 단답식에도 한 문항, 그 다음에 본 문항에도 한 문항, 전환교육 봅니다. 전환교육도 본 문항에서 한 문항, 단답식에서 한 문항,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적장애, 뭐뭐 아 교육에서 단답식에 나오고 본 문항에 나올 수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평가라든지 전환교육과 같은 부분들이 단답식도 나오고 본문항도 나왔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패턴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나와버리면 우리 선생님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문제 당연히 커트라인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 출제됐던 문제들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보게 되면, 4번 문항에 지금 특수교육 평가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문제를 봤더니 K-카스트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와 관련해서 평가의 유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지의 유형을 물어보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죠. 밑에도 보게 되면 점수의 유형도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옆에 보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시각장애 문제입니다. 시각장애 문제인데 뭐 그래 뭐 출제위원회 의도도 있었겠지만 출제위원회 의도도 있었겠지만 밑에 보시게 되면 안내견 훈련 방법을 쓰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안내견 훈련 방법이 왜 이게 여기에 나오냐고요. 왜 그렇죠?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제위원이 그래도 알아야 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벗어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그러면 앞서 살펴봤듯이요. 점수들이 들쭉날쭉해요. 올라갔을 때도 있고 떨어졌을 때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은요. 출제 경향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제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져 버렸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지가 그 경계가 희미해져 버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전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요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나올 만한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있다. 그러나 시험 문제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문제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위한 문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교직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등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역별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과 법입니다. 특수교육법. 원문에 충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원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원문에 충실하게 외워라. 자, 그러나 원문 그대로는 암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건 이해가 되시겠지만 첫 번째 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원문에 충실하게 암기는 하되 그대로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라.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 그대로 암기할 수만 있으면 참으로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그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적에는 그대로 공부를 하시되 그대로 쓰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기를 보여드립니다. 왼쪽이 원문이에요. 원문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오른쪽과 같이 답안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정답 처리될까 오답 처리될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게 되면 원문은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들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냐 그러면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이렇게 같이 있어. 뭐가 달라졌죠? 미시라는 표현 안 쓰고 여기 와라는 표현 썼어. 맞았다 틀렸다? 맞았어요. 이거는 미시라고 안 썼는데 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다 맞아야 된다 삑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정보다.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는 쓰지 않더라도 여기 증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감하여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증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증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내용을 그대로 두 개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요소.
증 가는요 플러스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감이라고 해야 될 걸 증가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건 토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감이라는 것과 증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감축하여를 줄여서 이와 같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단어 자체가 완전 달라버리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미는 어떻습니까? 감축 마이너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줄여서 어떤 의미 갖고 있다? 마이너스 의미 갖고 있다 되는 거예요. 오, 다른 단어 썼는데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기억을 암기하려고 그러십시오. 그러나 막상 시험을 보실 적에 그 단어가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때 그 단어를 굳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의미가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쓰셔도 정답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적에는 원문 그대로 기억을 하시려고 암기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험 직전일까지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처음에 죽으라고 죽으라고 암기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요. 가장 간단하게 빈칸 채우기부터 가고요. 다음서부터는요. 기출시험에 나왔던 것들 한번 직접 우리 선생님들이 써보시면서, 전체를 써보시는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들을 보시면서 직접적으로 답안을 작성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교과 내용학, 특수교육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수교육학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첫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 명심하시는 거,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하고 시험 공부는 다릅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학문하셨던 거야. 학문하셨던 거. 뭐가 맞느냐? 이거 공부하셨던 거야. 근데 시험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학문과 같이 깊이 있게 다루면 안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루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학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고 있다. 가장 정답을,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두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깊이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범위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학교 수업 시간은 어떻습니까? 개별적인 사례들도 많이 다뤄요. 그렇죠? 우리 졸업하신 선생님들께서도 과거에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공부했지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게 되면 뭐 A라는 사례도 공부해봤고 B라는 사례도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 모든 개별적인 사례들을 전부 다뤄버리게 되면 개똥이가 쓴 답안도 정답이고 길똥이가 쓴 답안도 정답이고 영이가 쓴 것도 정답이 돼버려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럼 시험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깊이 분석하지 마십시오. 너무 깊이 분석하지 말고 시험의 범위와 깊이에 맞춰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일반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걸러지지 않은 자료는 보지 마십시오. 걸러지지 않은 자료, 인터넷 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자료. 그 다음에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받은 자료들 중에 그냥 주는 자료 있죠. 그냥 주는 자료. 그냥 주는 자료들은 나중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걸러지지 않은 자료 보지 말아라.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해한 후에 암기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겠다. 그렇죠?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희미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그 암기했던 내용을 오래 가게끔, 그 다음에 응용해야 되잖아. 응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암기는 필수다. 여러분들이 학문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 저와 함께 1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하든지 암기는 기본입니다. 암기는 기본이에요. 이제 시기별로 보겠습니다. 시기별로 우리가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상반기, 6월 달 그 이후의 기간을 하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저
한장꽉 채웠죠. 한장꽉 채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상반기 중에서 1월 달부터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기본 이론 과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체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전체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아까 보셨잖아. 안내견 훈련 과정. 안내견 훈련 과정이요. 어느 구석에 있던 게 쑥 나올지 몰라. 어떤 출제원이 어떻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낼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전체 꼼꼼히 봐야 돼요. 아, 출제됐던 것만 중심으로, 그리고 원하시는 선생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누차 이야기합니다. 기본 과정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보는 과정입니다. 출제됐던 것들만 보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보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올해는 더욱 강화가 돼야 되지요. 물론 출제됐던 내용은 더 한번 보는 게 맞습니다만,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도 모두 꼼꼼히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암기, 암기가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암기하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암기하셔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진도예요. 진도에 딱 걸려버립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책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지?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 심리적으로. 그렇죠?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못해도 이 정도까지 봤네. 밑에 까맣게 된 거 보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암기를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 남들은 앞에 쭉쭉 치고 나가는데 나는 암기라는 그 장벽에 걸려갖고 진도를 못 나가.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처음부터는 욕심내지 마시고 진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라. 암기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합니다. 언제부터 암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원 진도 맞춰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요 학원 진도 못 따라와요. 큰 마음 먹고, 야, 내가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수험생 모두 온 시켜갖고 내가 진짜 죽어라고 달릴 거야 라고 해서 처음엔 달리다가요, 나중에 되면 쭉쭉 낙오자가 생겨버립니다. 낙오자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학원 진도 맞춰서 하자. 아, 뭐 오늘 뭐 친구하고 가볍게 술 한잔하고 차 한잔 마시고 내일 하면 안 되겠어? 내일이면 새로운 강의가 올라옵니다. 새로운 강의 올라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루 쉬어버리면 저가 수업한 이틀치를 하루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틀치를 하루에 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학교 수업같이 3시간 수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7시간. 이틀이면요 일주일에 14시간 강의 분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 들어야 되잖아. 억수 부담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학원 진도에 맞춰서 학습하십시오. 다음에 기본 과정일 때는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활용하셔갖고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 지적장애아 교육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여기서 언급이 되는구나. 행동지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그 하위 영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우선적으로 기본 교육 과정에서 그 틀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 들어가게 되면 문제 유형 익히셔야 되죠. 문제 유형 익힌다는 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나왔는데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감이 안 올 때가 있어. 그쵸? 문제 내가 글자를 못 읽는 것도 아니고 문해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문제를 읽었어. 수차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뭘 원하는 거지? 감이 안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답 원하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한 키워드는 반드시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정형화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기출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답안 작성 방법 익히셔야 돼요. 답안 작성 방법. 이 답안 작성 방법, 아우 진짜 저 할 예약이 많은데 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자꾸 어기십니까? 그 규정에 따르세요. 살짝 조금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답안지 작성 방법을 잘 숙지하셔갖고 그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중요 지문 잘 봤다가 표시해둬야 돼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대화체로 해서요,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쭉 그냥 내 흐름상 전개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출제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딱 정리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그때를 대비해, 그때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 하이라이트 표시를 잘 해두세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문제를 풀면서 내 문제 푼다. 그래, 정답 비교하고 정답이야, 오답이야. 이거 하는 과정 아니에요. 기출문제 분석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둬야 되는 건 뭐냐? 그럼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이와 같이 중요 지문들은 표시를 해둬야 나중에 써먹습니다. 언제 써먹냐고요?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부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좀 전에 기본 과정서부터는 이해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는 기본 이론 주요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독 들어가야 됩니다. 회독은 앞에 거 계속 복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범위는 어떻게 잡습니까?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 들어가십시오. 전체 아닙니다. 아직 전체 하려고 그러면 시간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하고 그것을 자꾸자꾸 되풀이하면서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통역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통역 문제 풀이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하반기 딱 되면 6월 달까지 공부하시고 나서 하반기가 되면 통역 문제 풀이 과정 들어갈 겁니다. 기출 문제들 변형시킨 거예요. 기출 문제들 변형시킨 거. 이와 같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통역 문제 풀이 과정에 딱 왔는데 제일 있어서는 안될 현상이 있죠. 동형 문제니까 살짝 바꾼 거예요. 이 문제 처음 보는데 이와 같은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이 문제 처음 보는데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게 뭐냐 그러면 기출 문제 풀이 과정에 내가 허투루 공부했다라는 이야기야. 허투루 공부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11월 달에, 진짜 시험도 다 동형 문제란 말이에요. 새로운 문제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트레이닝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는데?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허투루 공부한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동형 문제 들어가시게 되면요, 변형 가능한 문제 유형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기출, 지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기출 문제들 중에는 이론을 아주 콤팩트하게 정리해 놓은 문제들이 많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본 이론 다시 한번 회독해야 되는데 앞선 단계에서 우린 뭐 했냐 그러면 기본 이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서 암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주요 내용 포함한 전체 내용 암기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내용. 중심 내용 암기했고, 이번에는 전체 내용 암기하는 거예요. 시간 됩니까? 네! 시간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커리를 짤 적에는 앞쪽에 상반기는 일주일에 두번 수업을 내요. 그러나 이제 대략적인 부분들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한 하반기에 기초, 동형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을 합니다. 하루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그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뭐가 중요하다? 기본 이론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 뭐다라는 것도 파악을 하셨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셨단 말이죠. 변형을 어떻게 시킬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동시에 기본 이론의 중요 내용과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암기할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암기하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동형 문제 풀이 과정이 끝나면 연도별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기반, 교육 과정, 법, 특수교육학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리예요. 기출 문제 한번 다 내용 영역별로 풀었잖아요. 영역별로 푸셨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연도별로 쫙 푸는 거예요. 아주 스피디하게. 아주 스피디하게. 분석까지 끝난 문제를
다시 또 시간 들여서 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스피디하게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답 여러분들에게 몇 번 반복을 시킴으로써 명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하기에는 벅차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하면 그만큼 수월하잖아요. 하루에 한 개 학년도 세 개 학교를 쭉쭉쭉 나가버릴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실전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좀 문제 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론 설명도 하겠지만 뭘 하셔야 되느냐? 선생님들은 기본 이론을 회독하셔야 됩니다. 주요 내용하고 전체. 주요 내용하고 전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몰라요. 중등 그렇게 됐잖아요. 문제를 위한 문제. 그래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고요. 그 옆에 있었던 자잘한 것까지도 모두 파악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도 회독하셔야 돼. 기출문제. 오, 기출문제 어떻게. 야, 문제가 몇 문제인데 이거 회독하라 그럽니까? 기출문제 조금 전에 뭘 했었냐 그러면 이거 있었죠. 요거 있었죠. 중요 지문 숙지 및 표시하기. 요거 있었잖아. 그쵸? 요거. 요거 왜 했느냐? 나중에 중요한 것들만 쭉 보고 싶은데, 그때 활용하는 겁니다. 이때 활용하는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최종 마무리할 때, 기출문제도 다시 회독을 해야 되는데요. 기출문제도 회독을 해야 되는데, 이때 표시해둔 것들만 쫙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시기별로 봤는데, 1년 내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른쪽 볼까요? 1년 내내 하셔야 될 거 법. 법. 1년 내내 하셔야 돼. 1년 내내 해야 될 게 또 있죠. 교육 과정. 이것도 1년 내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정한 시간을 두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시는 거. 자, 여기서 시기별로 학습 전략 살펴봤는데 우리 중등 선생님들은 이게 있잖아. 교육학도 해야 된다 이거죠. 교육학. 그렇죠? 특수교육학도 해야 돼. 그러면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선생님 있어. 하루 중에 오늘 오전에 교육학, 오후에 특수교육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원 커리를 점수 배점을 우선 좀 볼까요? 20점 대 80점이야. 20점 대 80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배정도 특수교육학의 20%, 특수교육학의 80%를 배정을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학을 보니까 우리 방문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날 수업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의 몰빵. 교육학 공부 안 하신 선생님도 꽤나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특수교육학 뭐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잘자잘한 것들 보실 수는 있으시되 거의 어디다 전력 투구를 하느냐 그러면 교육학에다가 전력 투구하는 게 맞아요. 그럼 수, 목, 금, 토, 일. 뭐 일요일은 쉰다라고 치더라도 수, 목, 금, 토 이거는 어디다가 할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특수교육하게 할애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하루를 쪼개서 교육학, 특수교육학 이거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 혹은 나머지 그 다음에 월, 화, 교육학 나머지 이와 같은 식으로 요일별로 교육학과 특수교육학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특수교육학 전공만 시험 잘 보셨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의 공부 비율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자료 관리 방법 들어갑니다. 자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 볼 건데 기본으로 교재도 있을 거고 필요하면 학원에서 자료도 줄 거고 친구를 통해서 중요하다라고 슬쩍 얻어낸 자료도 있을 것이고 맞죠? 인터넷 보니까 합격하신 선생님들 이거 필요하다 그래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준비한 자료도 있을 거고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자료는 한 권으로 단권화하기. 한 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단권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 왠지 또 이따 설명드릴게. 자, 한번 봅니다. 가장 편한 형식으로 만드세요. 가장 편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형식이. 그 다음에 반드시 한 권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왜?
나중에 되면 이 책, 그책볼 수가 없어요. 제가 책이 네 권이랍니다. 네 권이에요. 그 처음부터까지 다 훑을 거야. 물론 네 권을 훑을 수는 있죠. 훑을 수가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뭐 A라는 책도 내가 받고 B라는 책도 받고 C라는 책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한 권에다가 집어넣어라. 요거예요. 한 권에다가. 기출 문제집도 풀었는데 기출 문제집 풀다 보니까 내가 눈 감고도 풀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처음 보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거 다한 권으로 옮겨놔. 다한 권으로 옮겨놔. 그래서 이한 권만 보게 되면, 물론 분량의 문제가 분량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충분히 편히 보실 수 있는 분량, 그 정도면 좋겠죠.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단권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선생님들이 꼭 있어. 저하고 다음 사항 보시면서 찔리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노트 이런 거 만들 생각 말고 기존 책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스타일 있으시죠? 노트 같은 거 내가 따로 정리를 하는데 막 빨간색 펜으로도 썼다가 파란색 펜 썼다가 형광펜 언더라인 했다가 오탈자 생기게 되면 수정 테이프 발라갖고 그 위에 쓰고 어떤 경우는 막 컴퓨터 작업을 해서 표 거기다가 붙이고 이런 선생님 꼭 있어. 꼭 있어. 그 선생님들은 저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선생님들 있으면 말씀드리거든요. 나중에 합격하면 책뭐 출판하시려고요? 저거 보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왜 거기다가 시간을 쓰냐고? 이거는 목적이 돼버려. 나는 이걸 수단으로 단권화한 노트가 됐든 단권화한 거는 단권화 노트가 됐든 아니면 단권화한 것은 내가 추후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첫 번째 경우에 여기에다가 시간 억수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 하지만 그 경우는 단골한 노트 하지 마세요. 저 감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노트 작성할 생각 하지 마세요. 서브 노트가 됐든 뭐가 됐든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책한 권, 기본서에다가 모든 내용도 그냥 옮겨 놓으세요. 수기로 그냥 옮겨 놓으세요. 수기로 옮겨 놓으세요. 남들 뭐 하나 들고 다니니까 나도 들고 다녀야지. 그런 욕심에다가 단권화 노트 준비해야지, 서브 노트 해야지. 그랬다가는 우리 선생님들 시간,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거 만드는 시간 더 뺏겨.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기존 양식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봤습니다. 기존 양식 이용하지만 인터넷 자료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은 금지. 자, 직접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특정 카페 이런 데도 있나 봐요. 선생님들이 가져오시는 거 보면 똑같아, 양식이. 내용도 똑같아. 쓰시면 안 됩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10중8구 가져오시면서, 공통적으로 저하는 질문,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걸 묻습니다. 아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갖고 다니시는 거야. 오류도 많아요. 오류도 많어. 그러다 보니까, 양식을 빌려올 수는 있되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은 안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지 않는 자료 과감히 버려라. 언젠가 보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쓸일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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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심리적인 부담만 가중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안 봐. 됐죠? 언젠가 쓸일 없어. 여기서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부담만 생깁니다. 자,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터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죠. 스터디 필수 아닌 건잘 아시죠? 저는 누차 강조합니다. 스터디 어떻게 합니까? 스터디 꾸려주십니까? 아니, 아니. 나는 하고 싶은데 상대방 안 하는데 어떻게 스터디 꾸려주냐고. 난 서울 살고 저분은 경기도 저쪽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시간 맞출 거냐고. A라는 선생님은 공부를 몇년 동안 하셔갖고 아주 이제 하산해도 될 정도 수준이고 나는 이제야 공부해갖고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고.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지역이 가까워야 돼. 그 다음에 수준이 맞아야 돼.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스타일도 맞아야 돼. 이거 모두 맞아야 된다?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공부하다가
틀어져. 그래서 한 2주 한 다음에 깨져서 새로운 스터디를 찾아야 돼. 그럴 거 같으면 굳이 스터디 하면서 스터디를 꾸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스터디는 옵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아라 만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네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시는 선생님은 스터디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난 다른 사람이 뭐라고만 해도 마음에 스크래치 많이 입는 스타일이야. 하면 안 돼. 스타일 딱 갔는데, 쌤, 그것도 모르십니까? 오늘 가서 잠못 자. 그거 왜 하냐고, 그런 소리 들어서 스크래치 받을 거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언행,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받는 스타일이다. 스터디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제3자가 타인 억수 의식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시선 상당히 의식하거든요. 하면 안 돼. 공부하러 가는 거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내가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면 저 선생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내가 아는 척하면 또 잘난 척한다라고 또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하지 않겠어? 이거 생각하면 하지 마. 하면 안 돼. 스터디 하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스터디했어. 이제 스터디. 이제 임용시험. 원래 처음이야. 근데 스터디도 이제부터 막 하고 싶어. 하지 마.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지 언제 할지는 이거 3번 보시면 돼. 지금 디귿에 해당하는 선생님들. 그럼 난 도대체 언제 스터디하라는 거야? 3번에 해당하는 거. 기본 이론 끝나고 기출문제 끝나고 아 요런 거구나라는 감이 올 때는 시작하시면 되지만 나 이제 원래 처음 임용시험 공부하고 공부에 기억도 모르는데 스터디할 겁니다. 아니야. 그거 그냥 남 도와주는 일밖에 안 돼. 다음에 리을 보면 여러 명보다는 혼자 공부했을 때잘 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스터디하려고 그럽니까? 과학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성원들의 스타일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아갖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가시는 선생님 계시다. 그래도요 덜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데 굳이 뭐내 혼자 공부하는 게잘 되는데 뭐 스터디할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은 굳이 스터디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그러면 원래 저는 처음 공부하는데 언제 스터디할까요? 기본 이론하고 기출 문제를 끝낸 다음에 가십시오. 그래도 뭐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수교육학 전반적으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대. 그리고 예전에 이런 문제 나왔대. 이 정도는 알고 스터디에 참가를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면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스터디 가면 꼭 생깁니다. 진짜 그래서요. 나 진짜 웬만하면 마음에 상처 안 있는 스타일인데 스터디 갔다 오고 나서는 와 계속 줄담배 피우시는 선생님들 많어. 갔더니 물어보는데 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상대방하고 다른 학원 다니는 선생님들하고 내한테 배우는 선생님 비교하면 안 돼. 서로 강조점이 달라. 선생님들 스타일하고 다른 선생님 스타일 다르잖아요. 아이고, 공부는요, 처음 선생님이 저를 선택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믿고 쭉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믿고 쭉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스펀지는 아닐지라도 나를 믿고 따르겠거니 하면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가 어떻게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믿고 따라와야 되죠. 저가 누굽니까? 직신 아닙니까? 그쵸? 직신이잖아. 끝까지 믿고 따라와야지. 저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또 흔들리겠죠. 당연히 시험 보시는 당사자로서의 우리 선생님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과 비교하지 마세요. 1도 얻을 게 없습니다. 단언컨대 1도 얻을 게 없습니다. 저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 거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상대방하고 비교는 하지 마십시오. 스터디는 하되 가서 그냥 즐기다가 들을 만한 거 있으면 주워들어서 오고 필요 없으면 쉐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죠. 쉐 이렇게 날려가면 돼요. 자, 스터디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커리큘럼 이와 같이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내용은 저희 커리 안에다가 전부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기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다음에는 3월서부터 6월 12주에 걸쳐서는 영어표 기출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오, 아니라 다를까 딱 상반기 지나버리죠. 기출 문제까지 하니까.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끝나면 10주 과정으로 영역별 기출 동형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공부해야 될 시간들이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상반기에는 이틀씩 수업을 하다가 하반기 들어가서 영역별 기출 동형 문제 풀이 과정 들어가서는 하루만 수업합니다. 다 선생님들 다 시간 배정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혼자 공부해야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출 동형에서는 1시간씩밖에 수업을 안 합니다. 9월 돼서는 연도별 기출 들어갑니다. 쭉쭉 살펴보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 줬잖아. 공부할 시간 줬으니까 9월서부터는 일주 하루에 어떻게 여기 보시면 하루에 한개 학년도 세개 학교급을 쭉쭉쭉 풀어나가면서 우리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10월서부터 11월 초등은 우리 초등 선생님들 4주 과정으로 중등 선생님들 5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과정 이렇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단과도 운영을 합니다. 이 단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 그러면 안에 있어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더 강화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단과도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뒤늦게 현장에서 이제 기간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반기 동안 할까? 임용시험 준비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반기 좀 뒤늦게 합류하시는 선생님들, 이론 전부 다시 공부하면서 오기 힘드니까 빨리 핵심만 살펴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핵심 내용만 살펴보는 단과들도 전부 개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보면 이제 기본 이론 하는 동안 1월부터 3월까지 하는데 특강을 통해서 교육법 하고요. 특수교육법 하고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영역표 기출 심화, 기출 동형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모의고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출문제 풀었잖아. 기출문제 풀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의고사도 보고 답안지 작성 잘하고 있나? 이것도 제가 봐드릴 거예요. 7월 달에 기출 동형 문제 우리 풀이 과정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기출 동형 문제들을 갖고 다시 모의고사를 풀어볼 거예요. 모의고사 해서 우리 선생님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나? 부족한 부분은 뭐냐?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첨삭의 기회도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두 번의 모의고사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의 모의고사 과정을 거쳐서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할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좀더 내용을 강화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론서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강론서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과도 새롭게 개설을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합류를 하더라도 저희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강좌의 커리큘럼들을 작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리큘럼까지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강렬하죠? 일부러 바탕을 빨간색으로 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오, 자, 너 미쳤냐? 아, 이런 어투 말고 이런 어투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이게 뭔지 알겠죠? 야, 너무 한 군데다가 몰입을 한 나머지, 야, 너 진짜 미친 것 같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도는
저하고 한번 미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하고요. 뭐에다가? 특수교육학에다가요. 특수교육학에, 우리 전부 사범대 소속 아닙니까? 물론 단과대학의 소속은 전부 다를 수가, 유형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수교육학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미쳐야 되죠. 미쳐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미치고, 저도 미치고. 그래서 이 2024년 한 해를 진짜 임용시험에다가 몰빵, 말 그대로 몰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미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했다, 임용시험 준비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수석을 하자, 차석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미쳐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 여러분도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한 번도 공부하지 않으신 선생님도 됩니다. 제가 수차례 봤습니다. 수차례 봤습니다. 여러분을 꼬드기 위한 멘트가 아닙니다. 진짜로 됩니다. 한번 미치면 됩니다. 11월까지만 미치면 됩니다. 11월까지만 미치면 돼요. 자, 한번 저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본인을 믿고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합격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